충남도는 올해 삼농혁신의 문화 관광을 결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삼농혁신과 연계한 행복을 키우는 농어촌 문화 콘텐츠 진흥 사업을 2012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 농어촌 향토 자원은 그대로 살리면서 서비스 산업을 접목하는 것으로 체험 콘텐츠, 문화 콘텐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른 지역과 차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농촌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이른 아침 샐러드 여행, 예술인 간 도농 교류를 확대하는 예술인 레지던스와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사전에 결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 과정을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시의 중점은 시군의 매칭 비율, 주민 자립 의지, 참여도 등 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중점 심사할 것이며 마을 수는 우선 도내 한 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 추진하고 이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농혁신과 문화관광을 결합해 농어촌 특성을 살린 체험관광형 콘텐츠 개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NI 뉴스 김지윤입니다.